야장 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예약 없이 이런 1급수의 계곡 캠핑장을 갈 수 있다라는 그 영상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30만 뷰가 넘어가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조회수를 보인 그 영상을 저도 보고 극성수기 때 과연 캠핑이 가능한지 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가능은 합니다. 그 대신 지금 제가 있는 곳 한번 보여 이렇게 쏙 돌려봐 드릴게요. 자, 지금 제 뒤쪽도 마찬가지고 제 옆쪽도 마찬가지고 이쪽. 지금 이 모든 저의 주변이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 난민촌입니다, 난민촌. 난민촌인데 사실 그 이런 극성수기에 예약도 못하고 계곡은 뭐 놀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와봤어요. 오늘도 그래도 저희 짱캠핑 짬빈이와 함께 같이 캠핑 또 한번 그래도 재미나게 한번 해보셔야죠. 그럼 물놀이하러 갑시다. 너무 더워요. 어우, 죽을 것 같아. 저희는 오늘 두 자리 잡았어요. 여기 한 자리 그리고 이쪽 한 자리 두 자리 잡았는데 이쪽은 굉장히 이 나무도 있고 좀 좁아가지고 이쪽에다 타프를 쳤는데 사이트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이 줄 하나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쪽을 안 넘어갈 수 없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이 사이트는 거의 못 쓸 정도로 지금 다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좀 옆으로 빼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너무 좁아요. 일단 사장님께는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쳤습니다. 하늘은 너무 좋아요. 하늘도 좋고 이 위에 쪽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 아래쪽은 이제 뭐 거의 남인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오우, 시끄럽다. 오우, 시원하네. 안에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나무가 딱 그늘이 있고 아래 물 딱 담그고 있고 와 너무 좋네요. 이 물 내려가는 소리 쫙 들리고. 예, 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가족의 행복한 모습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옆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이트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이제 요 자리도 이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워낙 이제 SNS 보고 예약 안 하고 그냥 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또 자리도 없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옵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라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맞나?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는 말로는 저게 안 되는 거야. 참으로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지금 여기 난민, 80m 난민촌 캠핑과 같아요, 지금. 사이트만 좀만 넓게 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트만 조금 넓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게 난민의 그런 느낌은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안타깝지. 아,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이 통로가 따로 없어가지고 계속 옆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돼. 저 뭐야? 저 취객인데 취객? 취객. 오, 춥다. 이제 춥네. 오, 춥다. 이제 춥다. 이야. 이야, 이제 추워. 이야. 좋다. 우와, 좋다. 이야. 후! 기뻐. 우후! 이야. 이야, 저 다이빙 저렇게 쪼만 애들이. 대박이네. 야, 삼촌 다이빙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무거워가지고 바닥까지 갈 수 있어. 아, 거의 다이빙이네. 오! 야, 다이빙 잘한다. 야, 너 왜 이렇게 기뻐, 근데. 우와, 너무 좋아. 거의 지금 남보다 해야지. 야, 너무 춥다. 와, 너무 추워. 아, 이럴 때는 한 번에 들어가야 돼, 그냥. 하나, 둘, 셋. 야, 저 뜨거 봐. 우와, 엄청나네. 우리 뛰자. 와, 여기가 이제 다이빙 스팟. 우와. 우와! 야, 대박이다. 이야, 무서운데? 이야, 좋다, 여기. 우와, 좋다. 애들 다이빙 이렇게 잘해. 난 무섭네. 열사 3학년? 우와, 근데 여기 다이빙해. 우와. 우와. 우와! 야, 얘들 왜 이렇게 잘해? 자, 우리도 가자! 가자! 무서운데? 무서워! 야, 무서워! 생각보다! 야, 무서워! 우와! 야, 대박! 야, 잘한다, 진짜! 엄청나네! 야, 무섭다니까. 야, 무섭다니까. 우와, 이렇게 간다고. 이야, 이 대박이다, 니네. 조심. 이야. 안 나온다. 어우. 오호! 야, 저도 갑니다. 오, 무서워. 야, 무서워. 오호! 야, 저 무서워. 오호! 오호! 오호!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혹시 하나 줄래? 선글라스를 찾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아, 다가온 선글라스 잃어버렸어요. 아, 참. 이야! 대박! 와! 와,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팬들. 와, 대박! 여기 사진도, 와! 와, 대박! 야, 고맙다. 와. 드디어 빨리. 네, 오늘 이 영월에 이렇게 왔으니까 또 영월 저덕 막걸리 먹어야 되잖아요. 일반인 치고는 여러 막걸리를 많이 먹어봤지만 제가 먹어본 막걸리 중에는 이제 탑3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런 더덕 막걸리입니다. 영월이 이제 더덕 특산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캠핑장에 오실 때 픽업을 해서 오셔가지고 드셔야 진짜 이 향도 깊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영월 쪽으로 오시는 분들 이 더덕 막걸리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한 잔은 이미 먹었어요. 근데. 아, 옆에 듣는 거. 안 찍었네. 안 찍었어요. 어떡해. 아, 이게 막걸리 이거 소개 다 시켜드리고 한 잔 딱 먹고 이게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 안 찍혔네. 아. 아니, 원래 해바라기 쓰다가. 우리 다가오님 선글라스를 찾아준 아인의 집에 감사 인사를 하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준비했죠? 막창과 이 맥주를 좀 감사의 인사로 부모님께 아들을 잘 키워주신 감사의 인사로 이렇게 감사 인사하고 그러고 오려고. 저희가 아는 정보는 아빠가 코쿤을 쓴다는 것밖에 없어요. 코쿤으로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를 좀 찾아서 가야 됩니다. 아, 너 이거 코쿤이야. 걔가 없으면, 야, 근데 애가 없네. 이거 코쿤인데 애가 없네. 이쪽에 있나? 제 맞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재진이? 여기 맞구나. 안녕하세요. 재진이가 도와줘가지고 아까 저희 감사해가지고 뭐라도 조금 드릴 건 없고 드릴 건 없고 잘 도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재진아.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우리 아이가 남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 남을 도와줬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무 괜찮은데 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그냥 너무 잘 키운 거야.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해드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우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 뭐야 처음부터 올라오지. 뭐 하는 거야? 네, 와보니까 계곡은 진짜 좋아. 계곡만 좋아. 계곡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 계곡 인정. 사이트 최야. 아, 저 오늘의 매출보이. 비루. 얼마야? 아, 비루 먼저 주세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요? 도착. 비루. 와, 대박. 저기 다른 사이트 가서 보내주시면 너무 많으니까 오우 야 괜찮네.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날씨가 지금 갑자기 먹구름이 이제 좀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이화 지적을 폈잖아요. 공간이 안 나와서 그냥 덮어만 놨어요. 그냥 이화 지적은 방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덮어만 놨어요. 그냥 이렇게 덮으려고 이렇게.
여기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캠핑장은 아니야.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시설의 뭐 청결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순간순간 더럽게 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기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관리를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도. 어, 소리 든다, 소리 난다. 온다, 온다, 온다. 비 온다! This is a fight to the death, and none of us will leave alive. So we might as well be brave. We can be bad and good together. We can love each other loud. I'm lighter than a feather.거의 없어요. 네,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매너가 되게 좋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런 매너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난민 캠핑이지만 그렇게 고성방자가 오가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 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동일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각 잡아서
고급지다. 짠해. 짠. 기가 막히게 그래도 이어지자 접으니까 비가 좀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타이밍은 좋네요. 오늘 극성수기에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캠핑장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뭐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 에, 너무 그 영상이 떡상을 해서 그렇다. 에, 그래서 이 영상도 좀 보시고 극성수기를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받고 사람 없을 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에, 일단은 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파. No hurry, no hurry. Let's take it one day.